안녕하세요. 신승백 김용훈의 신승백입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김용훈은 시각예술을 전공했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만나서 2012년부터 팀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엔지니어와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탐구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걸린 이 그림들은 화가들이 인간은 이 대상 인물의 초상화로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얼굴을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화가들이 이러한 인간만의 시각적 영역을 찾아가는 과정은 일종의 인공지능 앞에서 인간성의 어떤 독창성이랄까요? 인간성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가들이 성공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들은 인간의 어떤 고유성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화가들이 실패를 했다면 이 그림들이 인간이 처한 인공지능 앞에선 인간의 어려움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들에서 인공지능은 얼굴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들이 대상 인물인 저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아마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이 성공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해냈는지는 관객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이 만들어진 방식을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총 10명의 화가들을 초대를 해서 제 사진을 바탕으로 저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따라야 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은 이 완성된 초상화에서 얼굴을 찾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카메라가 그림을 지켜보면서 인공지능이 얼굴을 찾는지 찾지 못하는지 여부를 이 모니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화가들이 그 모니터를 참고로 해서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 초상화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 조건은 간단한데 제대로 그려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이 대상 인물인 저와 닮게 그리면 인공지능이 쉽게 얼굴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인공지능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추상화로 시키면 또 이 대상 인물인 저와 그림이 달라져서 이 그림을 초상화로 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볼 수 없지만 인간은 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시회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과정이 기록된 영상과 완성된 그림이 함께 전시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고유성을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계속 따라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간의 고유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질문이었고 이 작품 인공지능은 얼굴을 찾을 수 없지만 인간만 인지할 수 있는 초상화를 그리는 이 프로젝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전이 과학기술의 도시인 만큼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많을 텐데요. 이번 대전 비엔날을 통해서 예술적인 시각, 더 나아가서는 이번 대전 비엔날의 주제인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아쉬움은 없고요. 처음에 원래 이제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렸을 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화가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얼굴로 초상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고 이제 김용훈은 시각예술을 전공했는데 저희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과 예술의 공조원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로 항상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결국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
과학과 예술의 어떤 공진화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세계를 보는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과학도 이 세계를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도 이 세계를 온전히 다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각자만의 어떤 관점이 있을 것이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된 그림들에서 인공지능은 얼굴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들이 정말 저의 초상화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객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을지 생각해봐 주시면 한번 재밌겠습니다.